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권센터의 회장 정승진입니다.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KBN 시청자 여러분 가정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일터에는 활력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민개혁법안이 새해에는 어떻게 전개될지 가늠해 보고자 합니다. 2014년 새해에는 전열을 가다듬고 이민개혁법안 통과를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이민개혁법안이 지난해 6월 연방상원을 통과한 이래 연방하원에서의 공화당 반대의 벽에 부닥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민개혁의 전망에 대해 비관적으로만 볼 것은 아닙니다. 이민개혁은 1200만 명에 달하는 서류미비자들을 어떻게 합법화할 것인가의 문제에서부터 미국의 낙후된 이민제도를 어떻게 개혁하여 앞으로 몇 명의 이민자를 어떠한 경로로 받아들일 것인가를 결정하는 매우 중차대한 개혁 과제입니다. 나아가 이민개혁은 이민자들의 앞날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 전체의 앞날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저마다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민개혁은 이렇게 복잡다기한 과제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수십 년에 한 번 정도 다루어져 왔습니다. 지난 1986년에 있었던 소위 대사면이라고 불리는 이민개혁도 어느 날 갑자기 법안이 통과된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의 산고의 진통 끝에 결실이 맺어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민개혁 법안 통과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지난한 과정을 거치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었던 것입니다. 2013년에 연방상원에서 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둔 여세를 몰아 끊임없이 계속된 다양한 캠페인과 로비 활동은 공화당 지도부가 2014년에는 이민개혁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는 발언을 하도록 압박하면서 이민개혁의 불씨를 살려가고 있습니다. 하원에서의 이민개혁 통과의 열쇠를 쥐고 있는 베이너 하원의장은 최근에 이민개혁법안 전문가를 보좌관으로 영입하면서 연방하원에서도 2014년에는 이민개혁을 본격적으로 심의할 가능성을 시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민개혁법안 통과를 낙관하기에는 시기상조입니다. 2013년의 캠페인 성과를 바탕으로 2014년에는 연방 하원에서도 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열심히 일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2014년 상반기에 결정적인 돌파구를 만들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2014년에는 연방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선거 국면으로 전환되는 하반기에는 자신들의 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이 민감한 사안은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민개혁과 같이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대립하는 사안을 통과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에 결정적인 물꼬를 트고 하반기에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몰고 가야 합니다. 2014년 다시 한번 신발끈을 동여매고 이민개혁을 향해 전력 질주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